예, 네비의 연금술사입니다. 아니, 참. 아니, 정강 목사, 때려잡자, 정강 목사님, 극우다, 이렇게, 그냥, 말했던 놈들. 야, 니들 이거 보면 뭔 생각나냐? 응? 니들 좋아하는 이 사람이 청년이냐? 응? 뜰탁 중에 상 뜰탁, 뜰탁, 어? 뜰탁 중에 상 뜰탁. 응? 누구다? 이름하야? 이해찬. 해찬들, 해골찬, 응? 응? 좌빨찬, 이러잖아. 사케찬. 여당 대표까지 코로나 검사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당 대표가 27일 영등포 보건소, 서울 영등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전날 민주당 최고 위원회의 취재하던 한 언론사 사진 기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자리에 있던 이 대표 이해찬이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지도부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 희한하죠, 여러분? 응? 왜 민주당은 다 음성일까? 응? 여러분. 더군다나 노인네인데, 응?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응? 확진을 받은 이 기자는, 어떻게 기자는 확진인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음성 판정이란 말이야. 응? 여러분. 응? 신기하지 않아, 이거? 어? 너무 좀 쫄지는 말아라. 어? 마스크 쓰고 잘 씻고 댕겨라. 그렇지만 너무 쫄지는 말자. 그냥 감기일 뿐이다. 어? 여러분. 3년 전, 5년 전에도 감기를 제가 심하게 앓은 적이 있는데, 그냥 머리 띵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목이 막 깔깔하고, 다 이러지, 여러분 이러지 않았나요, 그냥? 감기야, 감기. 너무 개쫄지 마. 그렇게 무서우면 지하철은 왜 타냐? 응? 엘리베이터는 왜 타? 타지 말아야지, 어? 엘리베이터면 한명 타기 운동해야지. 방독면 쓰고, 어? 개쫄리면 방독면 써. 그게 제일 좋아. 응? 손에다도 저 토시 끼고, 응? 바지는 저 손바지 입고 댕기고. 그래야 안전할 것 같다, 어? 이렇게. 여기 이 양반처럼 이렇게. 응? 의사가 고군분투한 거지, 이 양반들은, 이 양반 사회적 거리두기 안 했네, 어? 이 양반은 이렇게 보니까, 적폐 중에 상적폐네, 응? 이 양반하고 광화문 태극기 보수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응? 이 양반이랑 정강웅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응? 좌파대 논리라면은 이 양반도 가만 냅두면 안 되지. 어? 어? 그렇잖아. 욕좀 해보지. 어? 그래서 하여튼 너무 쫄지는 말자. 감기일 뿐이다. 독감인데 내가 술좀 먹을 거덜 먹고. 응? 모임 좀덜 가지면 낫는 병이다. 너무 쫄지 말자. 그렇다고 우르르 가서 오라스 가서 있거나 우르르 가서 노래방 가고 우르르 가서 PC방 가면 안 되고, 응? 우르르 뭉치는 거만 하지 말자. 그러면 낫는 병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 해수욕장, 응? 불교, 이런 데는 안전할 것 같아? 응? 교회는 무섭고 불교는 안전하냐 이 새끼들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기네만 싫어하면 다 적폐로 몰아가니 참 걱정입니다. 예? 아유, 진짜. 봐봐, 여러분, 이거. 이거 보면 이 사진 한 장에 여러분 뭘 느껴요, 여러분? 어? 에휴, 더 이상 보기도 싫다. 응? 하여튼 뭐가 터졌다면 이 사람이 항상 그 논란의 중심에 서요. 희한해. 어? 옛날에 그 뭐, 일본 욕하면서 사케 먹질 않나, 어? 어? 장애인 비하 발언 하지 않나. 막말적인 이 양반이지, 홍준표가 언제 막말했어, 어? 응? 촌년이 막말이야? 응? 개가지도 기차는 간다? 그거 다 명언이지, 무슨 막말이야, 응?
하여튼 뭐 막말은 이런 양반하고 이제 이재명 이런 양반들이 막말하는 거지 홍준표는 막말한 적 없어요. 자, 끝으로 홍준표로 대동단결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홍준표 공약 좀 보고 홍준표 토론 보면서 홍준표만 밀어줍시다. 예?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그 사람 갖고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공약을 다 갖고 있어 그 사람 되면은 여러분 싫어하는 여성부도 안 보게 될 거야. 응?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다 없애버리고. 예. 이상 내비의 영수사입니다. 감사합니다.